김성 감독은 오늘 부산 엑스포에서 2020년 드론쇼 코리아 지지장에 좀 와가지고 제가 라이브 실시간으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서 볼거리가 있으면 어디든지 가는 김성 감독입니다. 보시고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들어올 때는 며칠 전에 이곳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당일날 여기에 와서 입장하게 되면은 입장료를 성인 1만원 그리고 학생은 5천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온라인으로 사전 등록을 했기 때문에 와서 그냥 접근하고 이렇게 지금 출입해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여기 오늘 전시하는 일정은요, 6월 24일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3일간 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지금 돌아가면서 제가 일단 영상을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여기는 SK 테러관에서도 지금 들어온 전시를 하고 있네요. 보시죠. 제가 해마다 이곳에 오는데, 2020년에는 코로나가 발생하여 이곳에 오지 못했거든요. 스케일 전시장입니다. 스케일 마을에 그런 일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럼 다음 장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곳에는 KIS 도시 제주특별자치도는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주민들의 10대까지 5G 드론 모드 구축을 목표로 11개의 스마트 드론 서비스를 통하여 드론으로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스마트한 도시 생활을 만들어내면서 각 에리아마다 제가 일일이 시간이 걸리도록 다 촬영하여 여러분들 보여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SK 텔레콤에서 지금 전시하고 있는 드론 시장이거든요. 참 멋지네요. 참 우리나라에 보면 도로에 저 드론이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제가 현재 드론을 소행하고 있는 것은 지금 DJI에서 드론을 하나 지금 소장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유니콘 시스템 주식에서 버스텍이라는 주식에서 만드는 드론입니다. 아마 이게 농약 살포하는 드론 같은데요. 저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드론을 소장하고 있는데 드론 유기화상에는 레디쿠 주음을 제가 소장하고 있거든요. 여기다 보면 일반 글로벌 오션 시티 구축사 등록이라고 이렇게 하려 설치해 놨습니다. 자, 우리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KBS에서 나와 지금 방송을 좀 방송 촬영을 하고 있네요. 자, 진항봉 시스템. 작년보다 더 조금 화려하게 이렇게 지금 전시를 한 것 같아요. 그 전문가가 베트남 진출을 했다는 것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일부 라이브를 촬영하여 시절에 보내드리고 이후에는 또 다시 제가 오늘 캠코더 NX80을 가져왔거든요. 손에 그걸 가지고 다시 이제 찍어가지고 촬영해서 편집하여 여러분께 그것들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며칠 전에 제가 이리아에서 나온 포켓2 카메라도 구매했는데 그것도 촬영해서 같이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앞 그런 스포츠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 준비를 안 하고 있네요. 여기 어린이들이 하는 도로를 가지고 이제 모형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을 보았는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대단합니다. 그치고 이거는 뭐 농약 치는 거예요? 유기체요? 예. 예, 요거는 눈에 납품된 기체. 아, 요거는 미로 예, 총 같은데. 예. 그 K2 소총이 장착돼서 예. 그 살상용 용도로 만든. 아, 유품 표소 있고. 아, 아이고 대단하다. 수고하십니다. 이 안에 육군에서 나와가지고 이게 지금 보니까 이게 드론이 무인저저 기관총 같아요. 아주 이거 뭐지 물어? 그래서 제가 방금 여기 강내원님께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그러네요. 여기 자체가 이렇게 안재실 안에 있어서 안에서 이제 조종하고 이렇게 또 여기서 어린이들도 소형 드론 사용하고 자, 이동하겠습니다. 여기가 반대실 같아요. 여기서 뭐 공대를 하고 들어올 때 와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진로 상담 앞으로는 이제 드론 시대로 봐야 되겠죠. 모든 게 이제 예를 들어 택배라든가 뭐 일부 지금 농촌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드론 농약 살포기 등등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군에서는 무예로 해가지고 그대로 대학교에서도 무인항공대학교에서 지금 진실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제 이런 조치입니다. 이건 주로 이제 배터리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론 제지하는 첫날이거든요. K2 시스템, K2로 시스템. 저거 이제 군인들입니다. 많이 와가지고 여기 참관하고 계시네요. 여기 들어오는 거 치료에 집에서 해가지고 이런 신발도 있고 아 저도 훈련단 돼가지고 참 멋지게 해놨습니다. 아. 자 이동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뭔가 이런 분이서 나와가지고 지역 그 홍보차나 이랬던 거 안경 쓰시고 어떻게 영어로 지금 이제 요거 보니까 드론 가지고 발송하는 것 같다가 모니터에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편안하게? 편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 위치는 좀... 아, 이거는 주식사 미아이. 미아이는 어떤 회사는 모르겠지만 여기 있으면 좀 정지를 하고 있고 그럼 또 다시 감아서 이동하겠습니다. 실증도시 특별원 드론 관련 비즈니스 상담 도시. 자, 이 드론, 여기 아마 드론, 어디도 드론이 있는지 알고 있어요. 뭐 사람이 이제 바다에 뭐 빠졌다든가 하면 드론으로 해가지고 구조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기도 완전 버린 무인 시스템 연구실에 가서 여기도 어떻게 해놨는데 여기 봐봐 이거 이런 드론 처음 보네요. 여기에서 이제 타고 민선 같은데 앞에 이제 뭐 보든가 도둑이 타고 여기가 수가 탄다 그래가지고 자율 비행, 자율 비행 그래가지고 그러네요. 80대 무인시스템 연구실 80대 같은 우리나라의 대학에서 인재들만 공부하는 대학으로 가고 있거든요. 여기에 나서는 코리아 에어 그러기 때문에 대한항공 그룹 사람 저번에 저번은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항공에서 지금 이 전시한 것 같아요. 아 멋집니다. 멋지고 기술이 대단하고 아름답다고 박수 보냅니다. 햇빛으로, 컴퓨터로, 컴퓨터로구나. 웨이브랩스. 제가 오늘 이렇게 드론 전시회를 보고 설만한 제가 필요로 하는 드론이 있습니다. 오늘 구매를 아까 이 시험부터 하고 있습니다. 컨쇼 코리아 기술 참가업체들이 기술 발표해야 하는 자리군요. 2022년 컨쇼 코리아 시간별로 데이터를 해놨는데요. 드론에 한 사람 오셔가지고 시간 있으니까 많이 하는데 그 시면은 아마 이렇게 수심이 측정이 되면 결국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데이터는 과연 여기에 들어가 있는 물량이 얼마인지 이루어지고 있고 호수 같은 경우에는 이거 관계 법령으로서 전설이라고
OST 설명하고 이쪽은 그런 무기화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것이고 우리 원자로 발전소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야, 드론을 키우는 그 뭐랄까 제한 무기화 그걸 지금 비난 받고 불로 비행시 200만 원이야 발표로 이거 원래 원자로 발전소는 그 다음에 비행장 근처 그리고 군 작전지에 원래 차량이 많이 돼 있거든요. 순돌이 들어 순돌이는 이름이 이쁘네요. 그래서 이제 교육하는 그 리스트를 최근에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시안 치킨도 아 그래요. 저 드론 가지고 측량도 한다 그래요. 그러면 많은 그 장비라든가 인력의 그 시간에도 부를 수 있다는 얘기겠죠. 참 좋은 세상입니다. 과학은 참 위대합니다. 그러나 과학을 잘 써야만 되고, 그 나라를 위해 써야 되고, 공일에 쓰는데, 어디에서나 내죠. 주로 뭐, 이 드론을 가지고 폐를 한다든가 이러면 안 됩니다. 여기는 회색 주식으로. 여기도 보면 드론이 아주 조금 큰 것 같아요. 선생님, 요 드론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안녕하세요. 예, 요 드론. 요 지하층이요? 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요건 방제 드론이라고 하고요. 예, 방제 드론. 아, 네. 농약 치는 살포입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2차 살포기도 들어가셔서 예. 비료도 뿌려줄 수 있고. 아, 그럼. 이제 비료 뿌리는 시기가 5년을 달 해가지고. 예. 진흙 꼭 빠지시잖아요. 예, 예. 근데 요즘에는 젊은 분들도 있긴 한데. 아. 아직까지는 이제 아버님들이 많이 사용하시니까. 예, 예. 몸으로 하시기엔 좀 불편한 이제 아,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쉽게 이제 요즘 시대에 맞춰서 편하다. 네, 뿌리십니다. 요 어떤 가격이 예를 들어서 구매를 한다면 한 가격이 얼마 정도 됩니까? 가격은 이게 조금 차이가 좀 폭이 커요. 왜냐면 네. 여기 미조립 상품이라서 아. 저희한테 조립비를 맡기시면은 100만 원을 주셔야 저희한테 조립 대행을 해드려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500만 원에서 예. 한 1000만 원까지는 저희가 옵션에 따라서 좀 많이 좀 폭이 큽니다. 그렇게 비싼 거 아니네요. 그렇죠. 그렇게 비싸죠. 이건 좀 산업용 드론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일부에 드론을 갖고 있고 이러지만 DJI에서 네. 어, 우리 순수한 국산이죠? 네, 요거는 국산이죠. 근데 자동차랑 똑같이 다른 어떤 그런 부품들 같은 경우에는 네. 중국산도 있고 뭐 네. 많아요. 근데 이제 기술력 자체는 네. 이제 저희가 헬셀이라는 기술력도 있고 네. 저희 뭐 모터나 변속기 같은 것도 저희 자사 그 기술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원산지만 여기 부품 같은 경우는 중국산이 뿐이지 기술력이나 이런 거는 국산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보통 여기는 이제 비행기 한 충전 시기 가지고 배터리가 들어가죠? 네, 맞아요. 배터리가 두 개 들어갑니까? 3세트? 여기 하나 들어가요. 예? 하나 들어가요. 하나 들어가면 시간이 한 어느 정도 비행기 보통 저희는 20분에서 한 35분 정도 보고 있고요. 아, 오래 가네. 네, 그래서 요거 기체 이제 어떤 제품, 어떤 용량이 얼마만큼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운영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죠. 아, 그 대단하다. 30분부터 뭐 아니 그 몇십 평을 칠 수 있겠네. 그렇죠. 거진 만 평부터 이제 저희가 보통. 아, 대단하다. 만 평 치는데 5분 정도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수고 하신 감사합니다. 네. 좋은 정보 가르쳐서 네. 감사하고요. 건강하십시오. 네, 다음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인터뷰 나온 해봤는데, 주식에서 헬스에는 주로 이제 농약 기계라든가 걸음 친다고 있는 자 그 농약 들어오는 건데, 저 처음 봤는데, 아, 여기에는 뭐냐, 지오소나, 이렇게, 그렇게, 요거는 오드, 바다에서 이제 사람이 빠졌다든가, 이렇게 이제 하면, 뭐, 배가 조난을 당했다거나, 이렇게, 난파가 됐다, 이러는데, 여기 이 오드를, 그러니까 시스템 전자를 이용해 가지고 바다에 가서 뭐 운영을 한다든가 이렇게 우리 인간의 기술 참 대단합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많이 이제 이거는 사진도 쓰고 참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감시 수색 정찰 근거리 수색 정찰 뭐 경계도 하고
이 안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따라서 앞으로 이제 그런 AI 그런 로봇가 지금 끌어들죠. 로봇으로 가야 되겠죠. AI 하게 됩니다. 우리 인력이 그렇게 많이 안 들고 많은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이 장점이 참 많습니다. 이건 국립수산사학원에서 지금 이제 진출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아까 조금 전에 그 기호선이 옆에 있는 겁니다. 농경착하는 그 그런 반응, 그 아주 기절한 그런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요로 지금 마찬가지로 그런 것으로. 자, 여기는 PNU 드론, PNU 드론 정보가 있는데, 요거는 코리아에 의해 대한항공에 대한항공 표시가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다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국 국토정보공사 많은 업체들이나 여기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나와 있제하고 그 다음에 다음 에리아로 이동하고 촬영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에서 이렇게 전시회를 하고 여자 드론을 보다 있는 날씬하게 돼요. 그 여러 가지 준비해가 활동도 30분. 이런 드론들 이거는 뭐 무기 같아. 로켓포. 사실 접탄통해가 우리가 저기 많이 이제 그 베트남 전선 그런 장비 같이 보이네. 영화에 보면 이게 많이 코만드 같은 게 영화에 보면 이런 장비 어깨 메고 주인공이 공격하는 그런 모습. 할게요. 여기는 이제 경찰, 퀸스 경찰 뭐 폴리스에 관련된 요새 경찰이 보면 도시 거의 큰 그 명절이나 이런 데 보면 고속도로에서 뭐 속도 위원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이런 아마 이런 드론 같고요. 아, 요 조종기가 제일 크네. 저기에 그 점이 처음 봤어요. 고맙습니다. LIG 순돌이 드론. 와, 여기는 보면은 여기 아마 관제소 같아요. 관제소가
그런 관계에서 저희가 꾸려진 차에서도 하고 하는 거 국도 교통부에서 지금 나와 있는 차가 그렇습니다. 이 시스템은 차에서는 드론을 이제 이렇게 해서 호버링 할 때 이제 안에서 이제 그 시스템 이럴 때 안에서 뭐 관제소 이동 관제소로 봐야 되겠죠. 차 안에서 선반은 미래의 혁신, 국회에서 작년에도 국회에서 이렇게 제시된 게 봤는데, 작년에도 장비가 조금 줄은 것 같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동 관계소, 드론을 이렇게 나는 호흡을 간다, 그래서 조정을 간다. 산업화가 얼마나 고라되고 발달된가요? 우리가 선진국 뭐 이런 걸 느낄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24시간 내면 가능한 군사용으로 활용시 작전지역 감시 정책
통신 중에 전자장등이 발열했다. 인간용으로 활용시 재난 당시 해상 감시기는 가능합니다. 지금은 무인항공기 납품 2600명, 목표 지점 인원공 임무 수행까지 모든 기능이 전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국내 개발한 비행체험, 항법장비, 조종사 콘솔 등을 이주함으로써 승진성을 올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IRIS 체계 자체 개발에 의해 운용성 체계 수명 보장을 받고 미래 전력의 핵심 KSMPS 세상을 바꿀 내일의 출시 The Next Generation Winner 코리아 이렇게 먹으면은 드론을 이륙하고 나서 시스템을 작동하고 당겨서 이동 당겨서 요즘 그런 안에 보면 이렇게 월페어가 드론이 이동하고 가는 거 여기서 조종하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사랑이네. 강조선은 경제나 물류를 배송한다든가 재난을 담당하는 공학 관계 시스템 이렇게 드론 택시 드론 택시 앞으로 우리는 서류 가면 출시하겠죠. 한국 우주연구원 기록 보겠습니다. 들어오는 보니까 베트남 전선은 또 APC 장갑차가 지생했어요. 이게 뒤에 풀고가고 이런 앞에 선진처럼 보겠습니다. 드론 스테이션에 탑재 운영하는 지정 위치 정비 착륙 지원 GCS 안목적제 이거 한 700km? 700km 되네요. 말고 회차 잘해라 저희가 이동하여 드론을 띄울 때 띄워가는 차를 납치를 했는데 여기 드론이 나와서 차를 생각하는 ABC 장갑차를 지치는데 당시 그때 다이 나왔잖아요. 뭐에 이걸 생긴
바퀴 앞으로만 아니라 봐도 2022년 드론쇼 거리하는 보니까 그 공개 차량이 들어와 있네요. 작년에는 불연한 노인을 봤는데 대한항공에서 하나 와 있고 SK에서 하나 오다보니까 올해도 보니까 지금 들어온 한 5대? 저거 5대 여기까지 한 5대를 들어왔는데 이 방송은 좀 전시한 것만큼 불안하게 해가지고 그런데 이는 무슨 진공 무슨 탱크 같은데 그 말하자면 산업에서 쓰는 무시가마 일본 말로 무시가마 말하면 이어가지고 스팀을 친다든가 이런 거 이런 장비도 있네요. 우리 한번 봅시다. 무인비행체 지상 관제 차량 이 자체는 차 안에서 시스템이 먼저 지금 나와 실시간으로 보여요. 하니까 대단한 혼자 죽어리가? 정도 이제 제가 에리아를 한 바로 왔는데 한 4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되네요. 여기서는 이제 라이브 실시간은 제가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이제는 이제 따로 제가 탱크도 소니 NX90를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오퍼레 히어라인 블랙도 지금 가지고 착용을 하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포켓2를 한 일주일 구매를 했습니다. 포켓컷 오늘 시스템, 그, 뭐, 어떻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뭐 실험사나, 얼마나 성능이라든가 하기 좋은가 싶어서 오늘 장비를 가져왔는데, 촬영해보고, 뭐, 양보를 하든가 괜찮으면 계속 써든가 제가 이렇게 해보려고 가져왔거든요. 그리고,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아, 오미크론 코로나는 너무 힘드시죠?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이럴 때서 준비 바짝 차려가지고 생활 방역 철저히 지키시고, 그 다음에 뭐 백신이 뭐 효과가 있더라도 저는 3차까지 맞았습니다만은 또 백신 맞은 분도 사망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생각 봅니다. 그럼 뭐 백신을 맞으면 감기도 여기서 독감을 예방접종을 하고 나면은 그래도 감기가 오잖아요. 약하게 온다는 그런 얘기가 우리 사람이 이제 이렇게 정부에 만들어 놓은 백신 더 이제 독한 백신이 와가지고 이걸 맞으면 오미크론 아니 오미크론 이제 8배가 오더라도 코로나가 안 걸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날씨가 오늘 며칠까지 지금 계속 강추입니다. 전국적으로 아침에도 보니까 부산에도 영하가 지금 한 5도. 제가 아침에 이제 헬스장에 운동을 했는데 밖에 너무 비가 시렵고 바람이 세가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건강 잘 챙기시고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영상 중간도 다른 곳마다 좋은 볼거리 있으면 제가 영상을 가면서 여러분에게 항상 그 즐거움과 보는 즐거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